자, 그래서 재현이 복화 2의 9입니다. 어떤 내용을 배우셨나요? 그리고요? 가족에 대한 얘기 했나요? 그게 어렵지 않고. 자, 누군가를, 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잠깐만요. 셔플 풀고요. 시작하겠습니다. Is she my mother? Is she my mother? Is she my mother? 헤이, 엄마랑 오래 헤어졌나 봐요. 됐습니까? 엄마를 못 알아보고 Is she my mother? 여기에다가 뭘쓸것 같아요? She is my mother. She is my mother.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나의 엄마이다. 예, 여기서 누가 she 다 is my mother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죠. 누가 그녀는 다 나의 엄마이다라는 표현인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 아니고 이렇게 묻는 말이죠. 이니? 묻는 말이니까 she is를 뭐로 바꿔놨다 이주시 하면 묻는 느낌이 들고 묻는 말이 되고요. 물어봤으니까 답을 해야 되겠네요. Oh, she is my sister. 오케이, 오케이. 못 알아봤나 Oh, she is my sister. 보네요. 자, 위에 문장과는 관계없이 이거 새로운 문장이라고 생각하고 My sister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My sister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론 그녀는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고 영어 표현은 그렇죠. Who 하고 she's를 마찬가지 묻는 문장의 느낌인 뭐로 바꿔놓는다. Who is she? Is she?로 바꿔놓으면 되겠죠. My sister의 뜻은 여섯 가지 질문이 뭐였더라? 누구? 여섯 가지 질문 뭐가 있는데? 언제 어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누구 나의 여자였는데 Who is she? She's my sister. 이렇게 묻고 답할 수도 있겠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He is my brother. He's my brother. He is my brother. 그럼 my brother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o is he? Who 이번엔 is he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는 누구니? Who is he? 했더니 자 묻고 답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Who is he? 했더니 he? He is my brother. He's my brother. Who is he? He is my brother. He is my brother. 계속해서 She is my mother. She's my mother. She is my mother. My mother 안만 길어봤자 She 여자죠. She로 바꿨을 수 있죠. is my grandpa. 그랜파예요 이게. He is my father. He's my father. He is my father. My father 안만 길어봤자 He He죠. is my grandma. She is my grandma. She is my grandma. My grandma. 안만 길어봤자 She. She죠. He is my grandpa. He's my grandpa. He is my grandpa. 오늘 아주 간단한 거 살펴봤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